캐리큐브의 약속. 기대비용부터. 30%. 아, 왜 매수로 나오냐고? 3,195기면 얼마야? 얼마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200만원. 상위 50% 200만원. 평균 63%가 한 300만원 정도 되는군요. 우리 본조님께서 큐브는, 아, 자, 잠재만 갖고 계시는구만. 아, 이거 사면 되는 건가요? 아, 배경음악이 좀 큰가요? 음악 소리 좀 줄일까요? 아, 예, 이따 줄이겠습니다. 20개만 사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큐브도 많으시네. 아, 네네. 각종 노가다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노가다 비용은 1,000원입니다, 고객님. 각종 노가다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이 빨리 팔수 있게끔 각종 노가다 작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비스. 시청자를 생각해서 큐브를 하자고. 그 말이 좀 일리가 있구만, 걔를. 일리가 있구만. 일리가 있구만. 이거 일리엄을 키우러 가야 되겠구만. 나는 이런 걸좀 까는 걸 선호해. 이런 게또 쌓이면 정말 귀찮은 거거든. 이런 거 해주면 이제 고객님께서, 아, 이것까지 해준다, 이제 감동을 받는단 말이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서비스. 서비스. 금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아, 큐브 망하면은 위안이라니 아닙니다. 잘 되실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저는 이런 걸 바로바로 좀 정리하거든. 큐브 조각도 그렇고. 나중에 쌓이게 되면은 정리하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하나. 예전에도 많이 느꼈지만, 최근에 느낀 거는, 골드 애플 아이템 한 번에 깔라니까. 와, 이게 거의 뭐한달 내내 팔아가지고 정리를 했었던 것 같아. 그 정도로 빡세더라고. 아유, 몰라, 40 때리라니요. 그런 거 좀. 아, 예, 저는 메이플만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메이플만 하는 사람이지. 다 끝났구만, 이제.
아유, 큐브도 정말 많이 하셨구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으셨대요? 아, 마력 32%요? 아, 그런 옵션이 있습니까? 33%를 말씀하신 거겠지. 아, 직업이란 이제 좋고 안 좋고가 패치 연방에 무너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스타일에 마음에 드시는 걸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메이플이요. 업계 되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2인장 같은 경우는 캐시템이다 보니까 키 세팅이 안 올라갑니다. 끝난 거 같은데 이제. 아, 마지막이다. 찝찝하게 두개 남았네. 오케이. 자, 이제 본격 시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쉽지 않다. 이것도 하는 것도 일이요. 아, 맞아요. 이 소리 좋아. 듣기 좋은 소리. 오케이, 이제 본격 시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왔군요. 원상복귀 해주고, 아이고, 이거 친구 시간 지나기 전에 처리하셔야 되겠구만. 사라지고 있어. 제가 햄진단을 한 적이 있지 않았었나요? 기억이 나는군요. 보호주목이 AD030에 대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군요. 그때랑 비슷하네요. 비스무리하고 뭐. 그렇군요, 그렇군요. 40, 35, 11을 봤던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머지 아이템은 비슷하시구먼. 장갑을 크코오를 띄우셨다고. 직업은 보호 마스터입니다. 자그마치 주드테스 7만 5천을 향해 가고 있지요. 그것도 모시기 블랙하트를 끼고 말이지. 그럼 본격 시작 세렌 엠블렘을 바꾸신다고? 엠블렘 찾아 빨리. 어딨다. 아, 위 아이디는 안 하셨구나. 그러면 1, 2, 3, 4, 5, 6, 7, 8세트 가시는구나. 그 다음에 커퍼링을 맞추면 9세트인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이건가요? 잠시 크기 조절하겠습니다. 요 정도 됐나요? 030%를 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기대감 필요한가요? 뭐 가리고 그런 거 해야 됩니까? 그냥 할까요? 공세줄. 무조건 공세줄이 나와야 되는 겁니까? 방문은 안 쓰시나요? 방문은 안 쓰시고. 아, 이탈이시면은. 근데 이탈 노릴 거면 이거 블랙큐브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그래도 무지성 레큐로 가는 게 맞나? 아, 긴장감을 위해 마지막 줄 가리달라고.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면 가능하죠. 네네. 어, 80만원이네. 어, 개 비싸네. 아, 예, 대리케 봅니다. 아, 아이템 판매 좀 해도 되겠습니까? 중간에 빌릴 것 같은데. 729만원. 최저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제가 까서 마련한 돈 아니겠습니까? 말이 좀 이상한가? 아, 뭐 애점이 몇 개가 있는 거야? 이게 100장이 넘는구먼. 그래. 아, 가려달라고? 보자. 뭘로 가려야 되지? 그럼 내가 화면은 이걸 봐야 되잖아. 가려달라고. 그래? 잠시만요. 화면 가릴 거? 나의 얼굴로 해. 아, 이걸 봐야 되는구나. 아, 저도 옆에 화면을 봐야 되고, 옆에 화면을 봐야 돼가지고. 앞에 보면 난 보이거든. 우리 돈주님께서는 공포를 띄워야 되잖아. 공포와 박무가 나올 때 보면 되겠구만. 공포와 박무가 나왔을 때. 공포와 박무가 나왔을 때. 까먹으면 안 된다, 먼저. 이거 돌리면 난리 나는 거다. 공포와 박무가 나왔을 때. 공포가 박무가 나왔을 때. 이탈.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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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30%인가요? 자, 점점 긴장감이
아, 돈이 없다. 다시 돈 회수해 오겠습니다. 아, 경매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3,000만 원. 충전? 아, 엠블렘도 비싸다. 큐브 한번 노리는데 80만 원이네.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자,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번주님께서 원하는 옵션은 공격력 3줄. 안 나왔고요. 공격력 3줄이 나오거나 악무가 이탈 같은 게 나오거나라고 하시더군요. 아, 예, 이것은 저희 아이디가 아닙니다. 힘이 나왔군요. 올댓이 나왔군요. 아니, 근데 올댓이 왜 이렇게 잘 나온대? 이거. 또 왜? 또 돈이 없다고? 이거 돈이 왜 이렇게 자꾸 막히냐?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위기 왔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 이거 어떻게 극복해 나가지요? 아, 몇 프로 사라고요? 그럼 매포 교환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3만 원짜리. 점프가 C점프를 쓰시는군. 아유, 10억 주네. 아, 이거 매수 구입을 해야 되는구나. 8억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추천 위치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아, 그렇습니까? 마력이 넘치는 곳을 가야? 반대로 공포가 나온다. 마력이 가득한 숲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주를 받으면 안 되니까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하니, 그런 건 없네. 밧줄에 매달려야겠구나. 마력이 가득한 곳을 가야 공삼식이 나오는 거군요. 게임 소리는 괜찮으신가요? 너무 시끄럽거나 하진 않으십니까? 게임 소리는 괜찮으십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마력이 가득한 곳은 많은데 공격력이 없구만. 아이, 이거 얼굴을 치우라니요? 왜요, 또. 아, 소리 좀 큰가요?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라자라자자. 아, 마력이 반발하는 것도 있어? 아, 진짜로? 그렇습니까? 이따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쇄줄이 뜨거나 방부가 섞인 2탈을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아니 근데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맛이 안 나는구만. 이거 좀 나와야지 맛을 볼 텐데 말이지. 공격력 공 12 같은 거나 한번 볼까요? 아 방방마가 나왔군요. 마력이 가득 찬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안발하는 곳을 가야겠습니다. 마력이 넘쳐서 안 되게 되고 반발하는 곳을 찾아야 되나. 마력이 반발하는 곳으로 가야겠어. 어딨습니까? 월드맵. 마력이 반발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지요. 반발은 어딨어? 어이 개먼데 걸어가야 되는데. 얼른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마력이 지금 반발하는 중이라 마력이 반발로 가야겠습니다. 왔군요. 아하, 마력이 반발하는 숲으로 왔습니다. 방금까지 넘쳐 올라가지고. 마력이 반발하는 곳. 도착했습니다. 아하, 이거 뭐 한 번 안 나오는구만. 그지? 아, 궁도줄 보기도 참 쉽지가 않구만. 공두줄 보기가 쉽지가 않아. 이러니 사람들이 큐브를 하겠습니까? 그죠. 공30 데우는 걸 사오는 것이지요. 구줄 한번 보기 빡세네. 왜 하긴 하는데. 쉽지 않구만 그래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마력만 왜 이렇게 나오는 것 같냐. 희한하네. 마력만 나오는 것 같아요. 과연 아, 부금이요. 자동 부금인데. 럭인가봐요. 힘. 힘 12% 나왔어. 힘 12%. 방무의 왕이 될 수 있었는데 뭔가 이탈이 나오는구만. 공격력을 띄워야 되는데. 우와 설마. 와 미쳤다 개미쳤다. 아 2인트였구요. 아하 이거 공격력을 띄워야 되는데 마력만 나오는군요. 아하 쉽지 않구만 길이. 컵 내 마우스 어디. 아 300개까지만 해고 새로운 곳을 찾으러 가야 되나요 이거. 마력의 기운이 가득 차고만. 마력의 기운이 차.
다음 곳은 어디입니까? 원하시는 곳 있으십니까? 아 근데 공도절이 한 번도 안 나온다 근데 그죠? 아 275 아직 멀었지? 아이고 아이고 아직 멀었지. 어허 이거 마두절만게 아 마마 힘이 나왔군요. 아니 어떻게 공격력은 한 번도 안 나온대. 어쩜 이렇게 안이 날 수가. 아 공격대 아지트가 있습니까? 흑인 어디에 있는 것이죠? 어허 이거 공격력이 한번 나와야 되는데 공격에 아지트가 있어. 공격. 어, 요건 어디야? 아, 힐러탑이 있구나. 요런 데도 갈 수 있다니? 안 되는구나. 공격. 안 되겠습니다. 공격병으로 가겠습니다. 공격병 몬스터가 있는 공격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뭔 억지냐고요.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터가 공격이 달려있도록. 네, 한번 와봤습니다. 아, 부검, 온화하다. 뭐라 그래야 되지? 오나하다 오나해. 아 근데 뭐 한 번이 안 나온다 그지? 뭐 나와야지 그런 게 있을 텐데. 35, 91호군요. 짜잔. 어? 어 나왔습니다. 10이 나오면 가나요? 이런 것도. 아 근데 9를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이건 안 되겠지요. 이타리를 원하시니까. 아하 까비 까비 넘어갈까요? 우리 본주님 어떡하십니까? 일단 넘어가야겠지요. 아 패스. 아 아쉽다. 어어 이타를 원하셔서 경옵션 말고 박노가 붙을 거면 이탈 아니면 공격력 세줄이셔가지고 그렇습니다. 공격병을 잡으러 왔더니 거의 공격력이 나오기 시작하는구먼. 아무래도 막바지 스펙이시다 보니까 방문은 안 쓰시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방문은 가져올 때도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문을 좀 비선호하죠. 고스펙 유저분들께서는 방문을 비선호합니다. 아 마력인가 보다. 마력 9% 뭔가 좀 나오는 것 같네. 여기서 뭔가 좀 나오긴 한다. 이것저것 보이긴 하네. 그래도 뭔가 좀 보는 맛이 있네. 공격병이라 공격력이 나오긴 하는구먼.
아, 또 다음 이야기 안 나오나요? 왔다. 왔다. 초공이 36만이면 이거 뜬거 아닙니까? 에디션을 없는데. 진짜 왔습니다. 제가 드디어 우리 본조님이 원하시던 공 본조님이 원하시던 30%를 이야기야. 몇개 쓰지도 않았군요. 결말적으로 말이지. 우리 본조님이 원하시던 공 30%의 엠블렘을 먼치가 띄워냅니다. 이제 뭐할거 없나요? 나가면 되나요? 우리 본조님. 공격력 오늘 보스를, 일주간에 아이고, 2만 원 2만 원 승산. 소원을. 사랑하는 게이르. 미나리님. 뭐또할거 없겠어요? 나가도 되겠습니까? 아, 나머지 돈으로 에디셔널도. 알겠습니다. 다음 에디셔널. 나머지 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까지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콘텐츠도 주시고, 후원도 주시고, 꼭줄 필요도 없는 걸 주신 거죠, 사실. 요거는 에디셔널 잠재 에픽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 동의하셨구요. 바로 한 번에. 게이드. 이거 각인은 마지막에 까야 재미 아닙니까? 아, 아니야. 그냥 까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굳이. 아이고, 레큐. 실수로 누를라. 그럼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빼놓고. 무서우니까. 에디셔널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유니크! 벌써 유니크! 한 번에 발리면서 벌써 유니크까지. 에디셔널은 근데 뭘, 어떤 거에 멈춰야 되나요? 한21% 뜨면 멈춰 놓을까요? 원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원하시는 옵션이 있으신가요? 이게 보통 다 쓰기 전까지만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요즘 그런 느낌 아닌가요? 그것이 레전드리 아니겠습니까? 아, 일단 레전부터 가고 생각해 볼까요? 너무 먼 미래보단 당장의 미래부터 당 현재를 선택할까요? 레전드리가 요새 확률이 0.6%인가? 그죠? 0.6%. 이거 위치 변경이 필요할 땐가요? 이거 안 되겠구만. 공격 몬스터로 다시 가야겠어. 이번에는 공격병 A한테 가야 되겠고.
이번엔 B가 아닌 A로 와봤습니다. 위점은 030%를 뽑았습니다. 위점은 030%를 뽑았고요. 아, 레전드리 벌써! 아, 벌써 레전드리. 이러다 애들 030까지 뽑는 거 아니야? 안 되겠군요. 긴장감 들어가야겠어. 우리 먼치 얼굴 등장해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먼치님 탈북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가요? 탈북하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 에디 21% 쓰시나요? 이거 어떡하냐? 21% 나오면 어떡해? 21% 나오면 어떡하냐? 21% 가나요? 환영인이 나타났다. 아, 00 알파입니까? 그럼 돌리겠습니다. 00 알파. 데미지나 히, 데미지나 덱스 같은 걸 원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설마 이거 에디 030 나오는 거 아니야? 저것도 제 캐릭터 에디 030을 뽑아본 이력이 있습니다. 네, 마우스. 아, 이것은 데일리 큐브입니다. 덱스, 덱스. 일단 뭐, 위에가 무조건 두 줄이 보이긴 해야겠네. 뭐라도. 오케이. 이탈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냥 가자고요. 우리 시청자분이 원하시면 그냥 가면 되지.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본주님께서는 AD030까지 설마 이거 제가 가나요? 마력 두 줄에 럭 나왔고요.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수공 증가량 올라간다. 아이고, 수공이 뭐 9%만 떠도 수공이 올라가 버리는구만 이제. 수공이 한 300만 뜨면 올라갔겠는데. 수공 300만 보이면 에디 030이겠는데. 수공이 빨강색이 없어져야 되는데요. 일단 노란색이 나와야 됩니다. 나왔는지 안 나와져 있는지 일단 노란색부터 나와야 되는데. 데미지 15% 상승이 버렸고요. 공방덱 플러스가 아 260만 노란색이 보여야 하는데 말이지. 거의 끝나가는군요. 설마. 어허, 뭐, 큰 거 오나요? 오나요? 과연. 남은 게 60개. 노란색
어허.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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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만. 아, 550만. 데미지 18%였고요. 과연. 아, 이제 30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유, 0.1%도 한 번이 안 보이네. 진짜 안 나오는군요. 공부줄 뽑기도 이렇게 어려워서야. 공두줄도 한 번이 안 보이는구만. 아, 이건 대리큐브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쉽다. 아니, 근데 공두줄 한 번을 못 띄우네. 너무 아쉬운데? 공두줄 한 번이 안 나오는군요. 공댐. 온다. 아, 까비. 아, 아쉽습니다. 세렌 엠블렘. 100만원에 위짬 30% 에디 레전까지. 아주 만족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감사드립니다.